자, 이제 기출 변형. 1번.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은 그랬는데, 자, 어디다가 밑줄 칠까? 대부분의 언어는 10개 미만의 모음과 20개 남짓의 자음을 결합시켜 몇천 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무한적으로 뭐할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바로 생각하면은 정답은 몇 번? 개방성, 다른 말로는 창조성을 할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다음 글에서 사피어의 주장을 인용함으로써 강조하려고 한 것과 관계가 깊은 것. 우리 인간 문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화와 언어의 불가분적인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 것은 언어를 문화의 선도 문화 핵심으로 보는 입장이다. 문화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해석하듯, 아니면 그것이 정신적 능력의 차원 높은 표현체로 해석하듯,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언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인류학자인 사피어가 일찍이 주장했듯이 밑줄 쳐봅시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야말로 문화의 여러 양상 중에 제일 먼저 고도로 발달된 것이며, 또한 바로 그 문화 전체의 발달에 선행 조건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까지 보면 이건 뭘까요? 언어가 먼저 이렇게 나와야 모든 게 발전되는 거죠. 뭡니까? 창조성입니다. 사회성이나 객관성이나 역사성이 아닌, 역사성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 사회성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책의 객관성은 뭐가? 말 그대로 그냥 객관적인 건데, 그 내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요것도, 근데 이게 왜, 다 읽고도 이건 못풀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센스도 좀 있어야 됩니다. 3번. 요렇게 좀 고칠까요? 그거를 좀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서, 다음 중 언어의 자의적 특성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 또는 가장 관계가 적은 것,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의성에서, 자의성이 가장 약한 게 뭡니까? 음성상징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몇 번일까요? 눈으로 딱 보는 순간? 1번이 되겠죠. 됐죠? 2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회성. 아니죠? 역사성이죠? 3번은요? 역사성. 4번은요? 자의성이죠. 그래서 음성상징어인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 약간의 오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4번 다음 문법적 사항을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국외어가 된 니은 소리는 근대 국어 시기까지 어디에 쓰이다가 20세기에 들어서 쓰이지 않았다. 맞죠? 무슨 법칙? 두음 법칙이니까. 2번, 언어의 구조에서 최하위 단위는 구속 요소가 될뿐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3번,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이 다니는 단어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형태소입니다. 감각어는 정서적 유사성에 의해 비유적 표현되는 건 맞고요. 5번, 다음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언어의 일관성이 아닌 겁니다. 길게 길게 흘러가는 낙동강, 아름다운 금강, 평야를 가르는 영산강. 이건 뭡니까? 강을 무엇하는 거죠? 나누는 거니까 분절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 나는 강, 강은 뭡니까? 추상성이 되는 거죠. 강이란 건 없습니다. 강을 영산강 하면 아, 어디에 있는 거, 한강 하면 어디에 있는 거 아는 거죠. 강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강과 밤은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꽃과 같은 거잖아요, 지금. 강의 상류, 중류, 하류 중에는 이것도 분절성입니다. 하류를 가장 좋아한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끝이지만 또 다른 시작인 그곳. 나에게 강은 강이다. 미국인들이 강을 리버라고 하겠지만, 리버는, 이건 뭡니까? 미국인은 리버, 우리는 강. 자의성, 없는 건 역사성입니다. 6번. 다음 글에 설명된 인간 언어의 특질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뭘까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문자 그대로 무한에 가까운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건 뭐죠? 개방성, 창조성입니다. 1번은 뭘까요? 현실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건 분절성. 의미 내용은 추상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건 추상성. 배우지 않은 문장을 더 만들어 구성하는 게 바로 정답인, 그렇죠, 개방성,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도 나왔듯이 애기가 맛있다 하나를 가지고 밥이 맛있어, 떡이 맛있어, 과자가 맛있어, 빵이 맛있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7번. 기역, 리을 중에서 가를 중거로 해서 그 신뢰성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가 한번, 여러분, 요거 안 풀어봤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7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가볼까요? 동국정음식 한자음 밀쳐주시고요. 당시 통일되지 않은 한자음을 새롭게 바꿔보고자 하니 밑줄칠까요? 세종의 의도를 중국 원음에 가깝게 적고자 하는 방법을 등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으나 성종 이후 현실 한자음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까지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 동국정음식 한자음을 누가? 세종이 바꾸고 싶었던 거죠.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었다라니까 이거는 뭡니까? 역사 아니 사회성이 되는 거죠. 몇 번일까요? 그러면 사회성을 나타낸 것 리을입니다. 8번. 다음 글이 기역 리을 중에서 뜻하는 바가 다른 하나 한글 맞춤법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개성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아쓰기 방식이다. 한글과 같은 자모 문자는 자모 하나하나를 풀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탑. 근데 런던처럼 뭐가 되는 겁니까? 티읕 오 비읍 리을 어 니은 티읕 어 니은으로 풀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톱 런던처럼 몇 글자를 글자 여기서 몇 글자니까 글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소가 되는 거죠. 자음 모음이 되는 거죠. 됐죠? 몇 글자를 모아 쓰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절이 되는 거죠. 철은 음소가 몇 개예요? 세 개. 절은요? 하나. 모아서 쓰니까. 자, 글자를 묶어 다시 글자를 만드는 것. 그 음소가 모인 게 뭡니까? 절.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아니면 니은입니다. 음소냐, 자모음이냐, 뭉친 덩어리냐. 다시 보자. 만드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특이한 모아쓰기 방식은 이미 1466년 발간된 훈민정음이란 책이 규정되어 있다. 으, 오, 우, 유, 유는, 요, 유는 자음 글자, 자음이니까 뭡니까? 소. 아래 적고 이, 아, 어, 야, 여는 자음 글자 오른쪽에 적어라. 그리고 받침은, 받침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게 있겠죠. 소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9번, 다음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성격은 아래 하가 사라지면서 뭐가 됐습니까? 지금 의미가 분화된 것. 이게 언어의 긴밀성이었던 것입니다. 10번. 다음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것. 형식상으로는 문자 언어지만 대화 참여자가 주고받는 말을 대신함으로 음성 언어의 특징도 갖고 있는 것. 정답 3번이죠. 학원 강사의 강의는 무슨 언어만? 음성 언어만 있는 겁니다. 11번. 다음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 즉, 사고의 언어가 영향을 준다니까 언어 우위론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고의 언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고의 언어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서 사고가 결정된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것. 2번이죠. 색종이 색을 구별할 때 흔히 사용하는 색채 어휘에 해당하는 색을 가장 먼저 골라낸다.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행동하는 거죠. 12번. 다음 보기에서 나오는 랑그와 파롤의 의미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 언어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면과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 쏘이는 양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언어학자 소시르는 전자를 랑그. 여러분, 랑그가 뭐죠? 언어에서 뭐 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부분, 본질적인 것. 사물의 본질적 개념을 랑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파롤이란 건 뭐죠?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것?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 상황과 관련된 건 8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가장 유사한 건 몇 번일까요? 4번. 왜? 희곡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어떤 장르죠. 그런데 연극 공연은 그때그때 따라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길게 재밌어 하면 조금 더 설명 배우들이 뭐합니까? 조금 더 뭘 하죠? 여러분들 하는 거. 보통 이거 잘하는 사람이 요즘에 좀 웃기던데 뭘 많이 해요? 애드립도 많이 치죠. 그때 좀 다르죠, 분명히.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13번. 언어와 문화적 성격 밀쳐치시고요. 보기와 같이 설명할 때 언어의 문화적 성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기를 안 읽어도 되는 게 언어가 어디에 투영되어야 되는 거죠? 문화 또는 문화가 어디에 투영되는 거죠? 언어에 투영되어야 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너 집에 안 가니? 라고 질문에 대해서 국어는 예 라고 대답하면 가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yes 라고 대답하면 간다는 뜻이다. 문화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답에 대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니오가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고 국어에서는 영어에서는 대답할 내용에 호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어 일반의 규범성을 넘어서 정신활동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언어에 무엇이 투영됐다? 문화적 가치가 투영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다는 건 몇 번일까요? 3번. 서양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나 직장 등 개인적인 사항을 묻는 것은 실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거 하죠. 왜? 서양에서는 하이, 탐, 하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유 몇 살이세요? 어디 나오셨어요? 고향은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 싸울 때 너 몇 살이에요? 그래요 서양은? 나이 개념이 없잖아. 다 이름 부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굳이 하면 상사한테 뭐만 합니까? 뭐 캡틴, 예설 정도만 하는 거지. 우리는 뭐 부장, 과장, 차장, 대리 뭐 별명이고 다 있고 막 따지다가 어이 더러워서 어린 놈한테 막 이러잖아요. 거기는 어린 놈한테 이런 게 없잖아요. 어이 그 사람은 짜증나 이건 있어도. 문화적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14번. 다음 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으로 적절한 것을. 부부라는 단어는 외국인들은 로마자로 푸부라고 받아 적었다. 첫 소리에 나는 비읍은 무성은 피해가 컸고, 이거는 여러분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나라 뭐가 자모음에서 발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파열음의 3중 체계를 이해 못하는 거죠. 자모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에서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음소라고도 하는 거죠. 뭐를 다르게 하는 겁니까? 음소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B와 P를 구분 못하고 R과 L을 구분 못하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는 거죠. 국어의 특질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에서 통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통사적 특징. 우리말에서는 조사와 주어의 생략이 잦은 건 통사적 특징 맞습니다. 2번은요. 감각어 발달은 형태, 어휘의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어의 성과 수를 구별하지 않는 것도 형태와 어휘입니다. 네 번째,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어와 지칭어가 발달된 것도 형태와 어휘입니다. 16번, 다음 중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자리 바꿈이 가능한 것 맞죠? 감각어가 발달하여 정서적 유사성에 의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는 것 맞고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했죠. 그에 따라서 성의 구별은 없습니다. 파열음은 3중체계 맞네요. 17번 다음 중에서 언어 순화가 바르게 되지 않은 것은 공판정에서 판사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맞습니다. 선고. 언도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선고 내리는 게 맞습니다. 18번 다음 중 고유한 거 찾으래요. 가방. 네덜란드에서 왔다 그랬죠. 생각. 여러분 생각하니까 왠지 한자 같죠? 날생자에다가 깨우칠 각자 써서.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순 우리말입니다, 생각은. 비슷한 말은 사고. 이런 말은 있죠, 한자어로. 사고. 창피 맞고요, 한자어. 그 다음에 찰나는 범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19번. 보기에 나타난 언어의 특성의 공통점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러브, 중국에서는 애라고 한다. 여기까지 보니까 뭐도 보여요. 자의성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분명히. 동생과 나는 형을 놀려주기 위해 밥을 공부로 바꾸어 말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형만 빼놓고 밥을 먹기 위해 동생에게 우리 이제 공부하자라고 말하면서 웃었죠. 이건 뭡니까? 뭐에서 위배된 겁니까? 사회성에서 위배된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뭐가 불가능하다?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정답 몇 번일까요? 2번. 20번. 보기에서 말하는 언어의 특성을 알맞게 말한 것은 비읍, 미음, 시옷의 음운을 가지고 발물술의 음절을 만들 수 있다. 아, 여기까지 보면 이건 모르겠어. 두 번째. 이미 존재하는 형태수를 가지고 사랑, 평화, 믿음 등의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뭐죠? 창조성, 개방성. 그러니까 시옷 하나만 가지고 아와 리을을 가지고 시옷, 미음, 비읍을 해서 새로운 단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창조성 맞네. 정답 몇 번일까요?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 음운 체계와 표준 발음,
개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꼭 풀어 오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